네, 안녕하세요. 웃음건축 송재권입니다. 40평대 레미안 아파트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방 4개 거실 주방의 형태로 되어 있는 아파트인데요. 평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40평대 사시는 분이라면 우리 집이랑 똑같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 똑같은 아파트를 어떻게 또 잘 고쳤는지, 멋있게 디자인했는지 한번 저랑 공간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부터 보실 텐데요. 거실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서 있는 걸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면에 있는 이제 이쪽 벽체부터 한번 보실게요. 오른쪽 벽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아트월을 디자인을 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대방동에 위치한 아파트 디자인을 할 때 한번 적용했던 디자인인데요. 이번 고객님도 그 디자인이 상당히 마음에 들어서 본인 집에 적용하고 싶다고 하셔서 전체 대형 타일 600에 1200짜리 타일 딱 이렇게 두 장씩 들어갈 수 있는 디자인을 해서 전체 아트월 디자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제가 서 있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이게 큰지 아실 수 있습니다. 80인치 정도 되는 TV를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하부는 그냥 화이트 계열의 화이트 장으로 기본 구성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발코니 같은 경우는 이제 발코니가 기본적으로 확장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넓은 형태의 거실 공간을 활용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남향이라서 이렇게 채광이 잘 들어와요. 이 정사각형 평면도는 거실과 안방, 중간방 정도는 항상 남쪽의 면에 있기 때문에 채광이 잘 들어온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서 있는 현재 이 공간의 바닥을 보시면은 바닥 같은 경우는 여기 전체적으로 대리석 깔았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대리석은 아니고요. 장판입니다. LG 제품으로 저희가 시공을 했는데 모델명은 저희가 옆에 이렇게 캡처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일의 장점은 꼭 마루 문양이 아닌 요즘은 이제 포슬린 타일이나 헤링본 타일, 에폭시 마감 등 그 바닥재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좀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여기도 이제 대리석 느낌이 나는 형태의 장판을 전체 다 시공을 했고요. 두께감이 상당히 있다 보니까 이렇게 걸었을 때 이 보행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부드럽고 실제 타일인 경우는 이렇게 좀 차가운 느낌이 좀 있긴 하지만 장판은 바닥 자체에서 이렇게 냉기가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바닥재가 장판인 경우에 이제 단점은 아무래도 이렇게 가구를 바닥에 고정하는 형태의 가구를 설치하게 되면은 가구 같은 게 옮겨지거나 할 때 이제 그 가구가 설치되어 있던 부분이 바닥에 움푹 파여 있거나 하는 문제가 생기고 또한 이 장판 같은 경우는 프린팅한 거다 보니까 프린팅한 것들이 어딘가 분명 이음매가 발생할 텐데 그 이음매가 약간은 좀 보기에 좀 지저분할 수 있게끔 마감이 될 수 있다는 단점 정도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가격이 결코 싸지 않다. 일반적으로 장판하면 사람들이 싸다고 알고 계신데 장판이 두께가 2.5T, 3.5T, 4T, 4.5T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한 4T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일반 강마루보다 비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판이라고 싼 거 했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두께감 있는 장판은 꽤 비싼 바닥질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벽체 한번 보시면은 이제 현재 이미지홀이 있고 나머지 벽체는 전체 다 도장 작업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전체 벽체가 도장이 나온 게 보여지시죠? 하지만 이게 도장은 아닙니다. 장난으로 말씀을 그렇게 드렸고요. 실제로는 이제 개나리에서 나오는 이제 페인트 느낌 나는 벽지로 시공을 했습니다. 이게 시공이 굉장히 잘 돼서 지금 영상에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굉장히 그 이음매도 보이지가 않고 전체적으로 페인트 마감을 한 것처럼 굉장히 멋있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제가 지금 손을 대고 있는 이 정도 와보시면 여기가 바로 이음매 구간인데요. 이 이음매 구간도 굉장히 기술력이 좋은 도배사가 시공을 하게 되면 이렇게 어디가 이음매인지를 가까이 확대해야지만 찾을 수가 있고 그냥 봤을 때는 어디가 이음매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 퀄리티로 만약에 뽑아낸다고 하면 꼭 도장을 선호하지 않아도 도배로도 굉장히 도장 느낌을 낼 수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매입형 조명을 보시는 것처럼 이제 4인치 정도 되는 형태를 두 개씩 몰아가지고 조명 계획을 디자인을 했습니다. 에어컨 편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천정 같은 경우는 이제 에어컨 배관이 지나가면서 어쩔 수 없이 간접 조명이 발생되면서 간접 조명이 기본적으로 이 전체 공간에 대한 조도를 좀 부드럽게 맞춰주고 직접 조명은 제 천정에 있는 이 매입형 조명으로 전체 공간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코니 쪽으로 살짝 넘어가 보게 되면은 창호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LG의 슈퍼세이브 5 제품으로 전체 시공을 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LG 설치기사와 LG 유리, LG 제품 이렇게 세 가지를 하게 되면 10년 보증 프로그램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인테리어 회사에서 공사하고 1년 정도 AS 기간을 갖게 되지만 창호 같은 경우는 이제 LG 10년 보증 프로그램을 가게 되면 LG에서 10년 동안 보증해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
같은 경우는 발코니가 좀 넓게 빠져가지고 이 발코니 확장한 구간에는 수납장을 짜서 거실에서 놀 수 있는 지저분한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 안에 다 보관할 수 있게끔 시공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도어 같은 경우는 상부와 하부 쪽에 띄움 시공을 해서 전체적으로 몰딩 같은 걸 하지 않고 말끔하게 디자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나가는 방화문을 보게 되면은 보통은 터닝도어로 많이 하게 되는데 무조건 터닝도어로 하면 되는 건 아니고요. 각 집에 대피 공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제 불이 났을 때 대피해서 일정 기간 버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대피 공간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공간은 이렇게 약간은 딱딱하지만 이런 금속 방화문으로 계획을 해서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방화문만 덩그러니 보이면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앞쪽에 몰딩을 좀 돌려주면은 디자인이 좀 깔끔하게 나온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코니 쪽 한번 나가볼게요. 안방 쪽 앞 발코니죠. 일반적인 발코니는 보통 내경이 한 1.2m 정도 나오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화단이 있었던 발코니 형태라서 실제 내경 자체는 약 한 1.6m 정도 나오는 넓은 공간입니다.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측 측면 같은 경우는 실내기실을 아예 별도로 만들어줘서 실내기실이 구성이 됐고요. 그 나머지 공간에는 이렇게 선반 형식으로 위에 뭔가 올릴 수도 있고 이렇게 앉을 수도 있는 형태의 공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안방 발코니인데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LG 오브제 제품이 보이게 되죠. 이거 같은 경우는 원래 주방 쪽 발코니에 있었던 건데 저희가 배관 공사를 신규로 해서 배관을 좀 끌어와가지고 이쪽에 보시는 것처럼 세탁기와 건조기를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세탁기의 위치가 변경이 되면 혹시 문제가 될 게 없나 하는 이제 고민들이 생기실 텐데 하수도 배관 옮기는 거, 뭐 온수 냉수 배관 옮기는 거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다만 이게 이제 동일한 위치에 그 아파트의 그 집 자체가 동일한 위치에 세탁기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윗집은 주방 발코니에 있는데 현재 우리 집은 만약에 안방 쪽 발코니에 있다고 하면 이 발코니에서의 어떤 진동이 밑에 집 안방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나중에 서로 분쟁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탁기가 들어가는 공간은 하부를 상당히 올려줘서 이런 진동이나 세탁기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음 같은 거를 잡아줄 수 있는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부러 실제 바닥에 물 빠지는 거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돼서 바닥에 충분히 높여가지고 이런 진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밑에 층으로 가는 부분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약간 좀 화사해 보이는 이 지금 우드 느낌의 타일인데 생각보다 전체적으로 이게 타일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패턴이 좀 멋있게 나온 타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좀 기회가 되시면 발코니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좀 이어서 이제 현관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으로 가다 보면은 이제 거실과 현관을 나눠지는 이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일부러 이렇게 아치 형태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현재 보여지는 쪽에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될 거라서 이따 현관 부분을 찍으면서 나오면서 보도록 할게요. 현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관은 굉장히 단순한데요. 지금 왼쪽 측면에 이제 수납 공간으로 배치를 해서 하부는 그냥 여닫이로 계획을 했고요. 상부는 서랍으로 기획을 해서 현관에서 의외로 이것저것 수납할 거 굉장히 많잖아요. 뭐 구두칼이라던가 뭐 왁스라던가 간단한 것들 놓을 것들이 꽤 있을 텐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상부에 위에는 무언가 올릴 수 있는 형태의 어떤 선반으로 기획을 하고 밑에 공간은 약 한 25cm 정도는 이렇게 서랍으로 기획하고 하부는 자주 사용하는 신발 같은 거 넣어놓을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현관이 지금 보시면 단 차이가 발생하는 공간이 여기지만 실제 중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참 앞에 있습니다. 이 말인즉 저희가 현관을 기존의 여기에서 조금 더 앞쪽으로 확장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측면에 지금 충분하게 여유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감에서 이런 확장감을 주기 위해서 보시면 타원형의 거울을 설치를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뒷면에 이렇게 필름지로 마감을 했어요. 아무래도 여기 손이 많이 타는 곳이다 보니까 도배지로 마감하게 되면은 오염되면 이제 또 이게 도배지를 닦으면 도배지가 벗겨지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이 안쪽은 좀 필름지로 전체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름 같은 경우는 한 면을 전체 시공하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일정한 간격을 나눠서 디자인했는데 이 간격은 실은 반대편을 바로 보면 반대편의 신발장 문의 간격하고 동일한 간격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현관 안에서 오른쪽에 있는 이 세 개의 선과 왼쪽에 있는 세 개의 선을 동일하게 디자인하려고 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오른쪽에 이제 보여지는 게 아 이게 신발장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딱 열고 들어가면은 내부는 이제 시스템 행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40평형이다 보니까 30평형에 비해서 내부 공간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 장으로 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서 물건 같은 것도 놓고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서 이 시스템 선반의 높낮이를 조절해서 신발장 플러스 현관 팬트리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공간을 디자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관을 들어가게 되면 보시면 정면에는 이제 대형 중문이 설치가 돼서 이 중문은 이제 슬라이딩 형태로 디자인을 하게 됐고요. 이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하면서 저희가 약간 좀 고민하면서 약간 디테일 푸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게 바로 이 하부에 있는 이 레일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장판을 시공하지 않고 마루나 이런 걸 시공하면은 마루와 이 레일과 이렇게 1:1로 딱 맞추다 보면 마감이 깔끔하게 떨어지는데 장판이 두께가 애매하게 4.5T, 5T 정도 설치하게 되면은 이 레일과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지가 않게 됩니다. 그럼 레일과 장판 사이에 한 3mm 정도의 좀 지저분한 마감이 생기는데 이번에는 레일 자체를 다른 레일로 설치를 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장판과 아예 그 위에 얹히는 형식으로 해서 디자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레일의 측면 자체가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어서 걸어 다니는데 부딪히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게끔 디자인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도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가격대가 있는 이제 위드지스 제품으로 시공을 해서 천정 같은 경우는 이제 천정 안에 매립을 해가지고 레일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끔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 안쪽에서 아치를 한번 봐주시면 현관에서 처음 딱 들어왔을 때 저희가 디자인했던 요소가 뭐였냐면 만약 문이 닫혀있다고 가정한다면 바로 측면에 있는 타원형 거울에서 약간의 원형 느낌을 한번 주고 그 거울에서 임팩트를 받고 이제 문을 열고 딱 들어왔을 때 제가 지금 쭉 빠지게 되면 이제 큰 아치가 있고 아치 뒤쪽으로 또 이렇게 아치형 문이 있게끔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부러 처음부터 계획을 해서 이 아치의 어떤 사이즈 같은 것들을 좀 계획을 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아치의 공간은 뭐냐면 이 공간은 이제 이 거실 주방 쪽에서 쓸 수 있는 내부 팬트리 공간을 구성해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까지 한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안방을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